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장에 잘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디서 키워드 찾을까요? 네, 2차전지고요. 키워드는 2차전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아... 2차전지의 끈을 놓지 않으시네요. 아, 2차전지 뭐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는데 맞아요. 아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2차전지를 좀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2차전지의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그 올랐을 때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조정을 워낙 또 강하게 받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 강화 국가별 주요 국가별 정책 강화에 대한 수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사실 2차전지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정책들이 아직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내연기관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밀어줘야지만 이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성장하고 시장도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내연기관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오염물 배출 기준 이 세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IRA 법안이 뭐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거기다가 미국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도 규제를 최근 들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조금 리스크 요인을 굳이 뽑자면은 이 보조금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보조금이 일단은 보조금을 주는 어떤 구조라든지 형태는 좀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줄어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까지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이 주요국들이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실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약간 살지 말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연됐던 수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시 전기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 강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회복이 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라든지 실적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거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전방산업 수요 확대, 전기차 시장 확대,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주가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전기차 판매 전망치도 한 1,400만 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망치가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배터리 판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무난하게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50% 정도 성장이면은 그 어떤 섹터보다도 성장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성장 모멘텀 이런 함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들 사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배터리 우리나라 3사의 수주 잔고를 보면요. 3분기 때 예상되는 게 한 1,100조가 넘어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1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배터리 기업이 잘 나오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사업이 잘 된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들이 사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나는 밸류 부담이 좀 없는 걸 갖고 싶어 사보고 싶어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부품이라든지 장비주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배터리 관련된 모든 소재, 부품, 장비 관심을 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정책 강화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후보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카드 들어왔고요. 뒤집겠습니다.
자, TSI 나와 있고요. 코인테크 그리고 V1텍. 자, V1텍은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PNT 소재주 나와 있고요. 윤성 FNC 하나기술. 자, 그리고 장비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항상 요새 이거 준비하면서 네. 다 좋은 종목만 갖고 옵니다. 사실.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네. 사실 6개 뭐 대표적인 장비 기업들이라서 사실 다 좋은데 네. 저는 이 중에 TSI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 좋습니다. 일단 네. 다 좋습니다. 6개 다 좋지만 TSI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겠고요. TSI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차전지 배터리 믹싱 장비를 만드는 선도 기업입니다. 윤성 FNC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믹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죠. ACC 이런 기업들과 지금 거래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말에 이 회사가 수주를 따낸 이 수주잔고가 1000억대였는데 1000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수주잔고가 2500억원까지 갔어요. 2500억원이 넘었습니다. 2배 이상 수주잔고가 쌓였다는 거죠. 이 수주잔고는 사실 실적과 직결되는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때문에 이 수주잔고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 최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수주잔고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TSI의 리드타임이 보통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주했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인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TSI의 실적을 최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이 지금 한 1600에서 1800까지 이렇게 밴드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전체 영업이 1400억 원대였어요. 매출액이.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무난하게 작년 전체 매출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작년에 이 수장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한 400% 이상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 고성장 아마 상장기업들 중에 가장 큰 폭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보면요. 지금 한 20배가 좀 안 됩니다. 18배에서 한 19배 정도 되는데 TSI라는 회사가 사실 항상 PER이 50배 이상에서 움직였던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20배 미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찍고 내려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나왔고요. 이 정도 낙폭이라면 충분히 거품은 빠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120선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도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회사의 지금 목표가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 상단분에 있는 매물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13,0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도 14,000원, 15,000원까지도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시장이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닙니다. 항상 웬만한 종목들은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TSI입니다. 목표가 13,000원 잡고 분할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